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 청바지 단살림인데 여기 재수선이 들어왔거든요. 왜 재수선이 들어왔냐면 이거 옷을 입으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서 나팔처럼 보이는데요, 얘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좀 늘어났어요, 밑에가 이렇게. 그 어떻게 해서 이게 늘어났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딴 데서 단을 살렸는데 왜 이러냐면 얘가 여기 밑 여기 안에 시접 정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시접을 이거 좀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두꺼워요. 얘가 지금 너무 두껍고 여기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약간 나팔이에요. 얘가 입으면 이게 이제 좀 많이 나팔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요. 요 밑단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입으면 나팔이 이제 많이 표시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처음 수선하는 것보다 이렇게 남이 이렇게 수선했던 거 이거 재수선하는 게 좀 제일 하기 싫어요. 이거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좀 얇게 시접 정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시접을 그대로 다 넣어놓으니까 이게 여기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두꺼우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걸 이제 이렇게 다 자른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거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시접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를 갖다 넣어놓으니까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이게 여기 밑에 시접을 이거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 통 사이즈보다 얘 사이즈가 조금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한 4분의 1 정도 줄여주면서 이걸 박으면 약간 이렇게 오므러지면서 여기가 일자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수선하면서 통이 6반인데 6으로 이제 이렇게 통을 줄여갖고 이렇게 수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을 이렇게 6통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미싱판에다 이렇게 모래바래다 놓고 이거를 딱딱 이렇게 뜯으면 쉽게 뜯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접을 꼬마락기를 쳤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제 잘라줍니다. 시접을. 네, 얘가 지금 6통이거든요. 6통이니까 요 정도 이렇게 차이나게 해줍니다. 얘를 4분의 1 정도 이렇게 작게 해줄 거예요. 요 테두리를. 딱 맞췄을 때 어떻게 됐냐면 딱 맞췄을 때 요렇게 되면
얘를 살짝 이렇게 당겨서 박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겨서 박으면 나팔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살짝 이렇게 4분의 1 정도를, 4분의 1 정도를 얘를 작게 하는 거예요. 둘레를 전체 반인치, 전체 반인치니까 요 한쪽에서 4분의 1, 요 뒤쪽에서 4분의 1,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살짝 적게 해주면, 살짝 이렇게 당기는 듯이 있으면 나팔이 안 되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를 적게 해주면 나중에 이거 박았을 때 나팔이 안 되고 딱 일자로 되거든요. 요 사이즈를 요 정도. 요게 지금 얼마냐면 요 자로 4분의 1이거든요. 여기 4분의 1. 요 정도 차이 나게 해서 박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거 이렇게 박아진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일단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속에 시접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박아주면 여기가 두껍지 않고 굉장히 얄싹하면서 예뻐요. 이게 너무 투박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일단 입었을 때 뻗치잖아요. 이게 너무 두꺼우면 시접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시접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얇으면서 단을 살렸을 때요 간지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요게. 그리고 요거 사이즈를 제가 그렇게 했더니 좀 요렇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요 통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박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는 게 그거 방지되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대림질로 이렇게 깨끗이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위에서 이제 박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요 밑에도 시접을 이렇게 이제 잘 해가지고 박아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짜 핵심적인 거네, 기술이. 얘도 기술이지. 손판이 좋아서 진짜 이거 좀 어려운 수술. 어려운 수술인데 최선. 내가 봐서 마음에 드는. 내가 봤을 때 이거 내 옷이다.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손인 거야. 수선비가 이중으로 됩니다, 이 사람은. 손을 베끼고. 이 손님은 수선비가 이중으로 들고, 저번에 그 고객은, 저번에 그, 이 고객님은 수선비가 이중으로 들고, 수선했던 분은 이제 고기 뺏기는 거예요. 고기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정말 잘해줘야 돼요. 정말 고향을
찢어버려 진짜 내가 만져보고 하고 싶네. 장발 이렇게 단살림 기장 요 단살림에다가 통주림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핏이 이렇게 일자로 쫙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잔뱅이 바지 단살림 통주림 수선 여기 완성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선이 옷 수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